오늘은 아주 강력한 람보르기니 트랙을 리뷰할 겁니다. 레전드부터 스포츠 인승의 베가시 토레로 $998,000. 딱 보니까 람보르기니 쿤타치를 모델로 만들었군요. 이동수단 재원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제동력이 살짝 떨어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황색으로 주드크릭. 자, 이것이 바로 베가시 토레로. 한눈에 봐도 투박한 느낌이 많이 살아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차량을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각지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였죠. 전면부를 보시면 굉장히 넓고 납작해요. 차량 앞쪽에 헤드램프,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유리로 덮여있고 내부는 텅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도 팝업 라이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프론트 그릴이 굉장히 특이하죠. 뭔가 점선 같은 느낌. 옆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격해요. 디자이너분이 차를 만들 때 상당히 화가 나 있던 것 같아요. 이 쭉쭉 그어진 필러들. 창문 크기가 은근히 크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 이게 지금 봐도 멋있어요. 이 원형 테일램프, 미드식 구조의 거대한 엔진과 주변에는 큼지막한 에어덕트 하나 둘 셋 여기도 있어요. 차량 내부를 간단하게 볼게요. 스포티한 시트, 팔걸이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여기서부터 뒤쪽까지 쭉. 참고로 뒤쪽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트를 조금 뒤로 젖힐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싱 휠, 사이드 브레이크, 내부 공간이 살짝 좁아요. 다리를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서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를 연상시킨 듯한 버튼들, 계기판도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좋아요. 문짝에 위로 올라가네요.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그리고 팝업 라이트, 이 감성, 이걸 어떻게 참아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열기 딱각. 그렇지! 앞쪽에는 프렁크가 넓게 열리는군요. 문짝에 위로 열리는 차를 타고서 어디 놀러간다? 그렇다면 제가 주인공이에요. 뒤쪽에 엔진룸도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샷!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앞바퀴랑 뒷바퀴의 폭이 다르군요. 그나저나 사이드미러 이거 뭐지? 그냥 넘어갑시다.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후륜구동치고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요. 휠스핀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후 가속력도 힘이 엄청납니다. 확실히 세요. 스포츠 클래식치고 이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내는 거는 지금까지 본 적이 거의 없을걸요? 여기서 왔다갔다 차가 살짝 흔들리네요. 살짝.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급하게 왼쪽으로. 핸들링 성능 굿!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날카롭게 핸들링, 대신에 오버스티어 조심하시고요. 여기서도 날카롭게 핸들링. 그렇지! 완벽해! 아 맞다! 얘는 제동력이 빵점이었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급브레이크! 살짝 밀리긴 하죠? 살짝.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 같은 경우는 롱 배기 범퍼! 그 다음에 뒷 범퍼 같은 경우는 내 밑에 거! 다음에 차체 헤드라이트 커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덮어버릴게요. 다음에 후면 패널 같은 경우도 개조가 가능하고요. 카본 배기 패널! 기본적으로 엔진 2단계가 되어 있군요. 엔진 풀어! 다음에 엔진 커버! 신기한 게 되게 많네요. 커버 커버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크롬 머플러! 그 다음에 후드! 보시면 스포일러를 달 수가 있습니다. 카본 후드! 골라드릴게요. 정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여면. 네온 색상은 골드 샤워.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라바 레드. 그 다음에 펄 광택, 레이스 옐로우 골라드릴게요. 다음에 스포일러 다 이뻐요. 클래식 립 스포일러 골라드리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휠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콘케이브 메가메쉬.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아토믹 로고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 습니다. 나가볼게요. 오마이갓, 저의 동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먼저 빠르쉐 페라리 F40. 얘는 그 뭐냐, 이것도 클래식한 슈퍼카. 그리고 이 차량도 페라리죠. 위쪽에 페라리가 달려있으니까 바로 드래그레이스 갑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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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아, 스타트 좋아요. 스타트 좋아요. 가자 저 빨간 차 뭐야. 가자 좁아도 화이팅. 좁아도 화이팅. 좁아도. 제 뒤에 다른 차들 있죠. 안돼. 좁아도 화이팅. 포르쉐랑 저거 페라리 F40 너 빨아요. 저같은 경우는 여기서 안돼. 으이 사드. 새로운 멤버가 추가되었습니다. 방탄구르마. 저희가 길거리 레이스를 할겁니다. 여기서부터 놀이동산까지. 출발하트 스타트 제가 굉장히 잘 끊었어요. 코스는 여러분들 차입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스타트. 핸들링 안정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살짝. 제가 길을 잘못 뜬건 아니겠. 여기서 이건 못참지.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갑시다. 제가 지금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착지 잘해야 돼. 착지. 나이스 샷. 제가 키보드에서 패드로 바꿨습니다. 진심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살살. 이쪽으로 악셀 좀만 떼고 왼쪽으로 기라리 밀등. 그리고 메테오니 미드. 지금 사람들이 슬슬 꼬리나고 있어요. 저도 빨리 도착을 해야겠죠. 브레이크 밟고 왼쪽으로 닿았습니다. 좀만 더 화이팅. 자동차가 확실히 좋아요. 제 손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아, 이 사람! 저 같은 경우는 5등!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아레나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저희 위치는 대략 여기쯤! 여기를 3바퀴 두셔야 돼요, 3바퀴. 5, 4, 3,
2, 1, 출발! 스타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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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라인을 차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바깥으로 튕겨나가면 안 돼요. 쌩쌩! 왼쪽으로 제가 지금 2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나이스 샷! 한 바퀴 돌파!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좀만 더 왼쪽으로, 좀만 더 왼쪽으로, 좀만 더, 좀만, 좀만, 좀만! 여기 핸들링 안 좋은 차 오시면 진짜 큰일 날 거예요. 두 바퀴 돌파! 한 번 더, 쌩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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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른 차들 추월했습니다. 이쪽으로 다른 차 나오시고요. 여기까지 저 같은 경우는 2등으로 꼬린 나이스 샷. 베가시 토레로의 날카로운 핸들링이 여기서 끝을 바라는군요. 이런 분들이 이번에는 더 바깥 라인이에요. 여기쯤. 자, 마찬가지로 세 바퀴 출발 출발 출발. 라인 잘 지키시고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이쪽으로. 아이쿠 세상에나. 제가 지금도 2등으로 달리고 있고요. 자, 이건 속도 많이 내지 말고 천천히 가셔야 돼요. 천천히 많이 내지 말고 천천히. 자, 이쪽으로 1등 2등 지금 이분이랑 이분이랑 저랑 나란히 달리고 있고요. 지금 제가 몇 바퀴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바퀴 돌파 안 될까. 이런 제작. 아, 저 말고도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완주하신 분 계십니까? 완주하신 분? 아니 저기 혹시 통과한 사람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전원 탈락. 아, 지금 여기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문빙 커스텀. 아, 지금 떨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오프로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바닥까지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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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운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출발 스타트. 여기에서 프락셀 밟지 마세요. 안 그러면 미끄러지니까. 쌩쌩 나오시고요. 나오세요. 시민차가 내 앞길을 막고 있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언덕으로 넘어갈 거예요. 바로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가자. 이렇게 가시면 제가 1등. 안 돼. 주마다 화이팅! 1등 2등 나왔고 3등 나이스 샷! 방금 되게 더웠는데 지금 굉장히 시원해요. 자동차의 앞부분만 담그시면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